한 우물판 학생들의 신선한 반란, 꿈의 멘토와 함께하는 장학 퀴즈 드림서클. 안녕하십니까, MC 장성규입니다. 와. 자, 지난주 예선에 이어서 오늘 통역사 결선편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직도 생생합니다. 커넥션, 밸런스, 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만들어줬던 통역사 안현모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대결을 또 보셨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의 치열한 대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일단 너무 실력이 출중하시고요. 네네. 다들 실력과 플러스 인성까지 다들 좋으세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옆 친구를 짓누르려는 그런 경쟁심이 없고 웃으면서 즐겁게 퀴즈를 푸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 통역업계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즐길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네. 좋습니다. 자, 아, 즐기면서 8명 중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4명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올라왔는지 결선에 진출한 네 학생을 소개합니다. 솔기, 지연, 채연, 담비까지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또 얘기 나눠봐야죠. 솔기양. 네. 어떻게,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결선에 오르게 됐는데 좀 남다른 각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정말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딱 즐기셨던 거예요? 어때요? 뭔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답도 점점 맞추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라이벌이 있다면 나 이 친구 좀 신경 쓰입니다. 지연 학생이 되게 통역할 때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 깊어서 조금 본받고 싶습니다. 아, 본받고 싶다. 아, 거슬린다는 표현을 약간 본받고 싶다고? 순화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연 양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벌써 견제가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즐기실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치열하게 가시겠습니까? 즐기면서 치열하게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지금 솔기 양은 우리 지연 양을 라이벌로 견제 대상으로 꼽았는데 지연 양은 어떤 친구가 좀 신경 쓰일까요? 저 채연이랑 같이 같은 등수로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조금 견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야, 그래요. 저 우리 채연 양은 사실 막내입니다. 지금 고1 친구인데 지난주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지금도 표정에 여유가 느껴지는데 오늘은 또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예선 이제 합격한 걸 알고 엄마가 문자가 왔었거든요. 거기에 채연아 너 잘하고 있다면 꼭 본선도 잘하라고 이래서 격려해 주셨구나. 네. 이 언니들 중에는 또 누가 좀 신경 쓰이세요? 그 솔기 언니? 솔기 언니 왜요? 왜냐면 솔기 언니가 말 되게 여유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말씀을 잘하시고. 자, 좋습니다. 이거 먹이사슬 관계가 아주 재밌는데. 자, 우리 담비양. 네. 지난주 아주 재미있는 또 성대모사로 즐거움을 주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각오로 또 임하실지요? 저는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 행복해서. 네, 실수만 안 하고 또 그래도 우승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기다 보면 우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매 라운드마다 문제를 맞힌 학생은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라운드 동안 가장 많이 전진한 학생이 최종 우승 학생이 되겠고요. 자, 우승한 학생에겐 멘토의 이름으로 장학금과 또 노트북 선물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장학 퀴즈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모든 퀴즈를 다 마치시고 드림서클까지 도착을 하시면 무려 장학금 두 배를 드립니다. 네. 아, 채연 양 좋아하죠? 네. 장학금 두 배. 좋습니다. 자, 과연 네 명의 학생 가운데 우승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멘토와 함께하는 꿈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장학 퀴즈 드림서클 1라운드는 그림 상식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5초 안에 정답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히시면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토리텔러 윌리엄 셰익스피어.
천재 극작가이자 대문호로 칭송받는 그의 작품 속엔 무려 2만 개가 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답게 이 중 2천 개 이상은 그가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 It was all Greek to me. 직역하면 나에겐 그저 그리스어일 뿐이다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일도 모르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Wear your heart on your sleeve. 심장을 소매에 입는다 라는 뜻의 이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의 한 구절에 인용되면서 영문학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표현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My salad days when I was green in judgment. 문장 속 salad days는 셰익스피어가 처음 쓴 단어로 우리 삶의 한순간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인데요. salad days는 무슨 뜻일까요? 아, salad day 15초 드립니다.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5초 남았고요. 3초, 2초, 1초, 그만.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어떤 답을 입력하셨을지 우리 친구들의 정답 공개해주세요. 솔기양은 축제, 지연양은 어렸을 때, 순진할 때, 채연양 어릴 적이라고 썼고 우리 담비양은 전성기라고 썼는데요. 자, 정답을 발표하죠. 정답은 뭡니까? 풋내기 시절, 철부지 시절이라는 뜻인데 네. 지연 학생 어렸을 때, 순진할 때 네.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김채연 학생도 어릴 적이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지연 양, 채연 양 드림 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흔한 표현입니까? 네,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는 야채가 무슨 색이죠? 초록색. 네, 그래서 그린하다 그러면 뭔가를 처음 해보는 사람, 초보자. 아, 풋풋하다, 새싹, 네. 파릇파릇. 뭔가 초짜, 이런 게 다 그린이거든요, 영어에. 그렇구나. 그래서 초록색이 많은 시절이라고 해서 내가 못 모르던 시절, 미성숙하던 시절을 뜻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하나 배웠고요. 자, 우리 멘토님 덕분에 통역에 대한 또 대중의 관심이 많이 늘었거든요. 사람들이 멘토님을 만나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은 너무 많이 받고요. 네. 그러면 늘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치. 실천만 하면 된다. 맞아. 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항상. 아, 실천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통역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분야에 한 분야도 빠짐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 게 저는 통역사로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때그때 주제에 맞춰서 열심히 할 땐 하고 또 비울 땐 비우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비우는 게 건강한 일이군요. 네네. 좋습니다. 자, 저처럼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역사를 꿈꾸는 전국의 꿈나무들에게 질문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안현모 멘토, 그것이 궁금하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번역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통역사를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야, 먹고 사는 문제가 나왔네요.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뭐 번역기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관광을 하거나 그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자동 번역기는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정도의 수준은 됐지만 네. 하지만 첨예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끝장 토론을 한다든가 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가 뭐 기업의 수장들이 만나서 뭔가 협상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절대 아직 기계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모든 뉘앙스나 숨은 뭐 의도까지 파악을 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네. 또 통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특히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나이에서는 지금 고등학생이시니까 뭐 나중에 내가 이걸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는 별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문제인데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끌리는 일, 내가 지금 관심이 가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하시다 보면 뭐 앞으로 자동 번역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개발자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열리고 앞으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이 사람 이거 하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아우 희망적입니다. 통역사 일단 안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좀 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정어린 조언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만나보죠. 통역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경청. 통역사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못 찾아서 저렇게 뭔가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를 좀 귀 기울여서 듣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경청을 연습하고 싶으면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걱정이라고 지금 말한 거지? 이렇게 한번 그대로 리피트를 해보면 그렇게 안 할 때와는 다르게 내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런 연습 좋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 뭐 기자들의 리포팅을 보면서 그걸 연습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스피드 퀴즈에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학생이 영어로 이 단어를 설명을 하면 외국인이 맞히는 방식입니다. 제한 시간은 60초 드릴 거예요. 60초 동안 가장 많이 맞힌 친구가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함께하게 될 외국인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나튼 프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조나단? 한국에서 4년 반쯤 됐어요. 4년 반 전에 오셨고. 네네. 한국 생활하면서 야, 한국 이거는 정말 좋다. 정말 편리하다 하셨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산 모든 보면 있어요. 산. 네. 사방이 산이 보인다. 전망이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전망이 많다는 거 같아요. 전망이 Good view. 네네. 어름다워요. 얼음. Room. The mountains are beautiful in Korea. 약간 스피드 퀴즈 하는 거. 저희 지금 퀴즈 재밌다, 재밌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60초 동안 조나단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몇 문제를 맞히시느냐가 중요한데. 자, 그럼 순서대로 갈까요? 우리 솔기 양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It's like Korean BTS or other K-pop? Band. No, it's the group. Like the Korean BTS, Seventeen, Blackpink, they're all in the same professionals. Like. Idols. Yes, yes. Oh, 정답. It's kind of a like biological term. It's like when we feel excited or we feel nervous, they come out from our body. Hormones? Yes. Oh, 정답. Oh. it's 패스해도 됩니다. 패스. 자, 18초 남았어요. It'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sports. Like red and their poses are red and blue. 자, 액션에도 좋고 액션. Like this 5초. Kick. 3 Korean tradition. Oh, taekwondo. Oh. Okay, 정답. 여기까지. 자, 우리 솔기 양 세 문제 성공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기현이 형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렛츠 고! It's a job. He, 정성규. Announcer? Oh, yeah. What? 제가 아나운서인지 아시네요? This is what we get to prevent getting coronavirus. Vaccine. Nice. A very famous British character that plays magic. British Sagan? K.
character that plays magic, conducts magic. Harry Potter. Yep. Wow, 정답. When you sing together, yeah, it's something like sing, people sing together without any kind of instrumental bass. Acapella? Wow. Yeah. Ooh, 정답. The very famous statue in the New York. In the Statue of Liberty. Yes. Yeah. The transportation that many people ride. Bus? Very environment friendly. 5초. Bike? Yeah. 정답. 3초. A flying airplane.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둘레 여섯. 우리 지현 학생 여섯 문제 성공! 잘하셨어요. 자전거를 네. environment friendly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environment friendly? 5초. Bike? Yeah, yeah.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이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탄소 배출이 없으니까 네. 네, 그게 자전거잖아요. 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멋집니다. 자, 채연 양 준비됐습니까? 자, 바로 갑니다. 문제 주세요. The head of a company. Head of? A company. Company. Head, president. No, in other words, the... CEO. 정답. The one that you get a piece of paper after you pay for something. Receipt. 정답. Tony Stark. Iron Man. Wow. The rich has to be kind to other people, the poor. Charity? No, the rich, it's the saying that the rich has to be kind to other people. The witch has to be kind to other people.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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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A castle, a Korean castle that is very famous. 경복궁. Wow. Wow. 정답. Something that you put on to cologne. Smell good. Perfume. Okay. 3초. The one you put on Instagram. 아쉽게 다섯 문제 성공. 채연 양 잘하셨습니다. 와, 현재까지 우리 지연 양이 여섯 문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담비 양만이 남았습니다. 자, 담비 양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문제 주세요. We have this in our ankle. In our, yeah, ankle. A bone, joint. There is a myth in Greek Rome. That, Achilles heel. Yeah. Okay. What? Pass. What the pass? Pass. Pass. Oh. We sent this in text and message? In like faces. Emoji. Yes. Okay. We call this when we have, for example, I drop a pen and I think, I'm not gonna pass the test. Stress? Worry? No, it means something. This means something to me. Pass. We put foods in this thing. And it makes a cupboard, container. It makes it fresh. Tupperware. 여기까지. Sorry. 자, 두 문제를 성공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좀 아쉬운 것이 우리 담비양 미나리. 네. 윤여정 배우. 영화 제목인 줄 모르셨구나. 먹는 미나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패스하신 거죠? 네. 영화 제목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너무 아쉽다. 저희가 시험 기간이라서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자는 우리 여섯 문제를 맞힌 권지현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많이 맞췄네. 네.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라운드 멘토 지인 퀴즈에 도전을 할 건데요. 안현모 멘토님의 최측근과 원격 라이브 연결을 할 겁니다. 지인이 출제하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맞히시면 역시나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역 일도 하시지만 다른 연예계 활동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럼 이분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군요. 네. 자,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희 배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지금 통역사 네. 꿈나무들 내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네. 친구들에게도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를 하고 있는 윤소희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너무 예뻐졌어요. 그러니까요. 꽃이 활짝 폈네요. 자, 윤소희 씨 하면 또 카이스트 출신이시잖아요. 연예계 네. 대표 브레인으로 유명한데 영어도 잘하실까요? 어떠세요? 영어는 듣는 것만 잘합니다. 아, 듣는 건 잘하시고? 네, 듣는 건 잘하고 네. 말하는 건 그냥 음식 사 먹는 정도만. 네. 아, 음식 사 먹는 정도? 네. 우리 소희 씨는 또 어떤 동생이세요? 일단 소희 씨가 이렇게 딱 봐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네.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진짜 똑똑하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아요. 이렇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계속 챙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언니한테 뭔가 예의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아, 소희 씨를 보면서 아, 요즘 친구들도 이렇게 예의가 바르구나. 네. 그리고 사실 저 얼굴에 그냥 되게 쌀쌀맞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친절하게 뒤에서 안 보이게 막 이렇게 막내 노릇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막 일처리도 해주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으시겠다. 자, 반대로 여쭤볼게요. 우리 소희 배우께. 네. 안현모 씨, 네. 인간 안현모 씨는 어떤 분입니까? 언니가 저희 같이 프로그램 할 때 별명이 자존감 부스터였어요. 어떤 부스터? 자존감 부스터요. 자존감 부스터? 네, 그게 언니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굉장히 잘 봐주고 그 면을 되게 칭찬을 잘해줘요. 아하.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되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촬영할 때도 가까울 수 있었던 것도 언니가 되게 마음이 예뻐가지고 네, 같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예쁜 애들끼리 잘 노네요. 네. 그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볼 때마다 그 아니, 말이 아니, 나올 것 같지 아니, 않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자, 이제 윤소희 씨 문제를 내주셔야 될 텐데 어떤 문제를 네. 내주실지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 주십시오. 문제 주세요. 먼저 음악부터 들어보시죠. 네,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 남부 힙합 장르를 대중화시킨 힙합 듀오 아웃캐스트의 노래 헤이야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Shake it like a Polaroid picture라는 가사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직역하지 말고 함축된 의미를 써주세요. 자, 직역하지 말고 가사에 함축된 의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ake it like a Polaroid picture. 자, 3초 남았고요. 자, 내 친구 모두 약간 지금 난색을 표하고 계시는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노래? 아, 다 처음 듣는 노래예요? 그럼 어렵죠. 지금 들어도 띵곡이에요, 이 노래. 네. 오히려 네네. 모르는 거를 푸는 게 실제 통역 상황에선 이런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를 외워서 푸는 거보다 모를 때 내가 이렇게 유치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서 맞추는 게 진짜겠네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내 친구가 적은 답 공개해 주세요. 솔기양 방금 태어난 것처럼 춤춰라. 지연양 폴로라이드 사진 흔드는 것처럼 열심히 흔들어라. 채연양 사진 찍고 사진 나오게 폴로라이드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라 하셨고 담비양도 폴로라이드 사진을 찍은 후 흔들듯이 흔들어봐라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방금 태어난 것처럼 이 해석도 너무 좋은데요. 네. 폴라로이드 사진이 지금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솔기양이 정확하게 춤춰라라는 단어가 있고 네. 다른 친구들은 그냥 흔들어라 여기 직역되어 있는 표현들만 있긴 하거든요. 자, 윤소희 씨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신나게 춤추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역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춤춰라가 정확한 의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솔기양만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도 많이 쓰나 봐요, 멘토님. 솔직히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잘 안 들리는 표현인데 네. 아웃캐스트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이 표현이 조금 유행을 했었죠. Shake it like a Polaroid picture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흔들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네.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가사를 어디에도 없는 표현을 창시를 한 거죠. 윤소희 씨 네 문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꿈나무들 내 친구에게도 인사 말씀 나눠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은 많이 들을 테니까 총약사는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요.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발표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자 이렇게 소유기 양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연 양이 두 문제를 맞춰서 단독 선두고요. 그 뒤를 솔기 양과 채연 양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비 양은 좀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써머리 미션입니다. 화면에 영어 지문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걸 보시고 제한 시간 60초 동안 요약을 해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보 전달을 한 학생 한 명이 드림서클을 향해 전진하실 수가 있고요. 판정은 안현모 멘토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멘토님, 통역일을 하는 데 있어서 써머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핵심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넣기도 하고 사족도 들어가고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다 미주알 고주알 옮길 필요가 없고 핵심만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써머리 훈련은 실제로도 많이 하는 훈련이에요. 멘토님만의 효율적인 써머리 방법. 일단 요약을 잘 하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친밀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다. 배경은 지식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아 들었을 때 아, 요 말은 빼도 되겠다 하는 그치. 게 스스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사전에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자,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잘 요약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으로 기사 만나보시죠. 자, 다음 제시된 지문을 읽고 우리말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줄로요? 몇 줄도 없고 그냥 요약한 거 보시고 한 명 선택해야 돼. 자, 15초 남았습니다. 5초 3 2 1 그만. 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요약을 했을지 그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먼저 솔기양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영향이 어른일 때 영향까지 간다라는 거를 해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어른일 때 경험이 결국 우리의 음악 취향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지연 양은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저도 조금 맨이랑 위민이 헷갈려서 남자, 여자 그 성별별로 다르게 확립되는 거를 조금 헷갈려서 잘못 쓴 것 같고 마지막에 이런 경향이 좀 더 여성에게서 세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채연 양은요? 남자는 주로 14살이고 여자는 13살이라고 읽었는데 나머지 여자가 더 경향이 세다 이런 거는 타자 맞춰줘서 시간을 못 썼습니다. 자, 담비양은요? 좀 타자 칠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어요. 아, 네. 안 썼어요? 네, 다 못 썼어요. 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음악은 여기까지 쓰셨는데 원래 생각했던 요약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음악은 어른 때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경우 여성이 조금 더 빠른 나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식으로 네. 네. 자, 이제 또 공을 멘토님께 넘겨야 되는데 네. 선택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지금 딱 한 분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 제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김채연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에는 남자는 13 to 16, 여자는 11 to 14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몇 살에서 몇 살 이게 다 필요 없이 average, 그래서 평균 나이는 몇 살이냐 했을 때 남자는 14, 여자는 1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나이였고 이때 들은 음악이 어른이 되어서도 음악의 취향을 결정한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채연 학생이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고 네. 특히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절대 숫자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100만 원을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숫자가 조금 틀리거나 어른을 아이랑 헷갈리거나 이런 실수는 오역이기 때문에 저는 채연 학생의 요약이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자, 김채연 양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연 양과 지연 양이 공동 선두가 됐고요. 솔기 양이 한 칸, 그리고 담비 양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갑니다. 이번 5라운드는요. 순차 통역 미션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아까 만났던 조나단이 다시 나오실 거예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말씀하실 텐데요. 그걸 다 듣고 어떤 말을 했는지 통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씩 통역을 마친 뒤에 안현모 멘토가 가장 또 잘했다고 생각한 학생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받은 학생 그 한 명은 드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그럼 다 같이 한번 조나단을 불러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조나단! 조나단, 시작하십시오. Most people in the world, when they think of Korea, they immediately also think of kimchi.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was shocked to find out that Koreans ate kimchi even at breakfast. I couldn't believe that people would eat something so sour and spicy in the morning. Not only that, but I also found out there's a special appliance that you only find in Korea, a kimchi refrigerator. Over time, though, I have come to appreciate why Koreans love kimchi so much. It can be eaten in so many different ways. For instance, my favorite way to eat kimchi is to grill it at the end of a hot plate that you cook samgyeopsal on. It tastes so great when it soaks up the fat of the pork, and the gochujang takes on a warm taste. Another way that I really enjoy eating kimchi is in kimchi jjigae. I think if I ever go back to the US, I will have to find an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now I can't live without kimchi. 통역을 바로 이어주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김치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그 조나단께서도 이 맵고 신 거를 아침부터 이렇게 먹을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요. 굉장히 예상도 못했던 그런 존재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김치를 먹곤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삼겹살에 얹어서 구운 김치를 먹기도 하는데 그때 그 고추장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나단이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먹는 방법은 바로 김치찌개인데요.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미국에 돌아가서도 김치를 국제 마켓에서 찾아서 꼭 먹고 싶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땡큐. 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기 양, 자, 준비되셨죠? 준비됐어요. 네, let's start. The thing that I like most about hanbok is that each one has a different color and are very eye-catching. For women, I think the hanbok brings out their natural beauty, and for men, I think it makes them look more distinguished. Although I had seen a lot of foreigners wearing hanbok when I visited Gyeongbokgung and Hanokmao, I myself had never worn one, because I felt a little too self-conscious to wear to my hometown of Seoul. But when I traveled to Jeonju with my wife, I didn't feel as embarrassed, so I decided to pick out some hanbok that I thought fit my personality well. It was mostly brown, and it was the style that I imagined a sunbi to wear. One thing that surprised me was that even though the hanbok looked heavy, when I wore it, it was surprisingly light and breezy.
네, 여기까지네요. 네. 제가 한복에 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눈에 띄는 다양한 색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여성 한복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미를 찾을 수 있었고 남성의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 한복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제 개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내와 함께 전주에 방문했을 때는 제 개성에 맞는 한복을 찾아서 제가 입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한복은 갈색이었고 저는 선비 느낌이 나는 그런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볼 때에는 살짝 무거워 보였지만 입고 난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담비,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자, Let's go. I don't watch movies too often. But a couple of years ago when Gisaengchung was released, I was intrigued to watch it after it won numerous global awards. I was so curious because I wondered what about a Korean language movie made the world so interested. It was a very unique movie because for half of the way through, I thought it was a bit lighthearted and humorous. However, suddenly the mood of the movie changed and it became disturbing. Besides the ending of the movie, one of the scenes that really stuck out was when the family made japaghetti and nigiri with hanu. After watching the movie, I tried japaghetti with hanu and found it to be very deliciou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next movie that Bong Joon-ho makes. I think he makes Korea very proud with his memorable movies. 자, 통역. 원래 저는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고 나서 궁금해져서 보게 되었고, 궁금해졌고 이게 어떤 한국의 어떤 점이 이 영화를 이렇게 유니크하게 만들었나 싶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머러스한 분위기였지만 점점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특히나 짜파게티 만들 때 그 영화에서 짜파게티를 만들어 먹을 때 그 한우를 넣어서 짜파게티를 만들어 먹을 때가 그때가 좀 인상이 깊어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마지막 문장이 살짝 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채연 양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바로 갑니다. Come on. BTS is the pride of Korea. I don't think there is anyone in the world who hasn't heard of BTS. Since I've been living in Korea, I get messages and YouTube videos sent to me from family and friends in the US whenever they see BTS on TV shows in America. Even though I am a foreigner in Korea, I feel some pride that my family and friends back home are getting to see some of Korea's culture. I think BTS's foreign interviews are always so funny because Rap Monster has a big burden to have to answer questions from reporters and also try to translate everything that the rest of the group is saying. I think the group represents Korea very well, even though it must be tough doing so many interviews in a foreign language. The whole group complements each other well, but if I had to pick a favorite member, I would have to go with Suga because of his awesome name and his humble attitude. 자, 채연 양 가겠습니다. BTS는 한국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 모두 BTS를 한 번은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맨날 이 사람, 그 조나단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BTS가 방송에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조나단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지만 BTS가 자기에게도 좀 자랑스럽대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BTS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램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전해야 되고 늘 부담이지만 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많은 멤버들도 있지만 슈가가 그 중에서 가장 좋대요. 왜냐면 이름도 멋지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수고해주신 우리 조나단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애써주신 우리 조나단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나단. Thank you. 네. 일단 좀 한 학생 한 학생 좀 네. 일단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발표는 나중에 하고. 지현 씨가
속도가 좋았고요. 그리고 커버리지가 좋았어요. 커버리지가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거의 다 포함을 시켜서 언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았지만 조나단이 한국에서 살면서 변화된 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살짝 미진했어요. 김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게 됐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I can't live without 김치. 김치 없이는 못 살게 됐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펀치라인 같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서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솔기 양이 한복에 대해서 했죠. 솔기 양 역시 페이스나 뭐 자신감이나 톤 다 좋았고 커버리지도 꽤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쑥스러워서 한복을 미처 안 입어봤다가 전주에서는 그런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돼서 입어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다르게 통역이 됐죠. 개성에 맞지 않아서 안 입었다라는 식으로 통역을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단비양이 기생충에 대해서 네. 하셨죠. 단비양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치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두 문장을 소화를 못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앞부분 정말 잘 갔고 특히나 원문에 우리나라 말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너구리, 뭐 짜파게티, 기생충 이런 게 우리말인데 외국인이 갑자기 영어하다가 우리말을 섞어서 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걸 다 잘 뱉어냈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사실 짜파게티를 먹는 장면만 인상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장면 외에도 인상적이었다는 게 이제 짜파게티 먹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놓친 게 있었고 마지막 문장을 이제 까먹으신, 잊어버리신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조금 더 빨리 속기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놓치지 않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 마지막 채연 양입니다. 채연 양이 BTS에 관해서 하셨죠. 네. 제가 볼 때 채연 양은 이 내용을 들을 때는 다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뱉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어휘들을 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빠지진 않았고요. 조금 마이너한 것들이 빠진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통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평가를 일일이 다 해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순서입니다. 이 네 학생 가운데 단 한 학생만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을 한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김채연 학생이 가장 정확하게 통역을 한 것 같아요. 네, 채연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림서클을 향해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채연 양이 선택을 받으시면서 세 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김채연 양. 자, 그 뒤를 우리 지연 양이 뒤쫓고 있고 그리고 솔기 양, 담비 양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가운데로 나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한 문제로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될 텐데요. 다들 긴장이 되실 텐데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고1이거든요. 채연 양.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떨리네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자, 이어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우리 지연 양. 어떤 느낌이신지요? 저도 너무 떨리고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막판 뒤집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없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 자, 우리 솔기 양.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그냥 즐기다 오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여서 네. 딱히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마지막 문제 잘 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담비 양 어떠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앞으로 더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고 좋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 네.
저도 배우게 되네요. 우리 담비양 감사드립니다. 찬스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찬스를 선택한 후에 문제를 맞히시면 드림서클을 향해 두 칸 앞으로 전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찬스를 쓰시고 나서 우승을 하시게 된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1인 1치킨씩을 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찬스 선택 후에 실패를 하시면 한 칸 후진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드림서클의 주인공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찬스를 쓰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담비양, 설기양, 지연양까지. 자, 채연양은 안 쓰시겠습니까? 좀 안전하게. 만약에 찬스를 써서 우승하시게 되면 친구들한테 닭을 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데 제가 찬스를 써서 만약 틀리면 아예 우승을 못하니까. 역시 다 읽고 있어요. 우승 상금으로 닭 사도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승 상금이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채연양을 뺀 나머지 세 학생은 찬스를 썼습니다. 자, 파이널 퀴즈.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죠. 네, 문제 드릴게요. 네. 다음 제시되는 것들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보기 나갔고요. 자, 두 번째 보기 보여주세요. Finding a true friend is like finding a in the deepest mud. 블랭크. 세 번째 보기 보여주세요. Now, 어떤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완전히 가려졌을 때 저 모양이 되는군요. 마지막 네 번째 보기 보여주세요. A chemical element that coal is made up of. 자, 이제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네 개의 힌트와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답이 있습니다. 자, 20초 남았고요. 담비양은 다 적었네요, 벌써. 세 친구는. 담비양 표정이 약간 뭐 이것도 몰라 이런 표정인데요. 자, 과연. 자, 5초 남았습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3초. 그만. 채연양 자신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다. 썼구나. 지연양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설기양은? 완전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아닌 것 같다. 자신 없는 모습. 담비양은 어떠세요? 제일 먼저 읽어보셨는데?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맞나 싶어요? 과연? 자, 먼저 첫 번째 힌트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가사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노래 제목 아는 학생? 방금 들은 노래. 지연양? 확실하지 않은데. 네. I think I want to marry you 아니면 marry you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정답이었죠. 자, 그럼 우리 멘토님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2번은 미국의 속담인데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진흙 속에서 이것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죠. 원래 이제 속담에 들어가는 단어는 gem이에요. gem. gem. 보석.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인데 네. 세 번째 보기를 네, 개기일식이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식 장면인데 혹시 마지막에 약간 반지 모양 같다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짝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나요? 응. 마지막은 아예 그냥 대놓고 정답이 나오죠. 석탄을 구성하는 화학 원자. 뭐죠? 탄소가 석탄을 구성하는 화학 원자죠. 그렇다면 marry you, gem, 그리고 ring, carbon 다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아. 정답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채연 양이 다이아몬드라고 속삭였는데 다이아몬드 맞습니까? 채연 양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자, 과연 다이아몬드를 맞힌 친구가 있을지, 아, 내 친구 가운데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반전의 결과가 있을지, 아니면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던 채연 양이 끝까지 우승을 거머쥐게 될지 그 정답을 보여주세요. 솔기 양 티파니의 사치물, 지연 양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링.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연 양과 채연 양이 공동 1등이 됩니다. 진짜요? 네. 오. 지금 지연 양이 두 칸을 앞으로 와주셔야 되고, 네, 우리 채연 양이 한 칸 앞으로 오게 되면서 동률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장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재밌어지는데요. 만약에 채연 양이 아까 찬스를 썼었더라면 우승도 하고 친구들한테 닭도 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펼쳐졌을 텐데, 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와, 지연 양 아까 약간 자신 없는 모습 보이셨는데 정답 알고 계셨네요. 제가 그 반지랑 다이아몬드랑 두 개 헷갈렸는데 다이아몬드로 한 게 맞았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연장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그게 뭔지 맞추시는 거예요? 그 옆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고 리스닝으로 듣기만 하셔야 돼요. 먼저 아는 친구는 확성기를 들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회는 한 번씩 있고요, 한 문제당.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It is a kind of cake made from batter with squares marked on it. It is cooked between two iron plates that are patterned to give a characteristic size, shape, and surface impression. It is served with whipped cream, chocolate spread, syrup, ice cream. 지연! 팬케이크요. 아니,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니면은 핫케이크. 아니면은 어딨어요? 팬케이크로 할게요. 마음 급해가지고.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와플? 채연, 와플 맞습니까? 와플? 채연, 와플 맞습니까? 와플이 정답입니다. 채연 정답! 최종 우승 김채연 양이 차지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와~ 와~ 자, 우리 채연 양 우승을 축하합니다. 장학금서 드리고, 그리고 우리 언니가 필요하다고 또 노트북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진짜 잘했어요. 사실 준비도 많이 못했고 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어머니랑 이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이모가 저기. 아, 이모님이셨군요. 함께해 주신 이모님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모, 고마워. 내가 이모 오늘 학교 빠진 것만큼 보답을 해줬길 바래. Dreams come true. 여러분의 꿈을 늘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죠. 장학 퀴즈 드림 서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